숀 베이커 감독의 영화 아노라가 제77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트랜스젠더와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다룬 영화를 선보여왔던 베이커 감독은 영화 아노라에선 젊은 여성 스트리퍼를 주인공으로 내세웠습니다. 베이커 감독은 수상 소감에서 황금 종려상을 성매매업 종사자에게 바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우 주연상은 영화 에밀리아 페레스에 출연한 배우 4명이 공동 수상했는데 이 영화의 자크 오디아르 감독은 심사위원상도 받으면서 2관왕을 기록했습니다.